252. 5번 문제. 예, 부동산 거래 종구망 등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 이렇게 물었는데, 1번. 예, 거래 종구망을 설치 운영할 자의 지정권자는 예, 국장이다. 지정은 당연히 국장이죠. 권자니까 누구예요? 국장이죠. 권자니까. 취소의 권한도 누구한테 있겠어요? 예, 당연히 국장한테 예, 있는 겁니다. 지정, 취소 다 국장한테 있고요. 감독 뭐다 국장에게 있습니다. 2. 전속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과 일반 중개 계약을 체결한 개공은 거래 정보 사업자인 공인중개사 협회에 자, 채색을 좀 한번 하겠습니다. 두 번째 줄인데 거래 정보 사업자인 공인중개사 협회의까지 예, 채색 한번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 협회가 거래 정보 사업을 할수 있다는 건 중요하죠. 우리 협회는 중개업은 할수 없잖아요. 근데 중개업에 도움을 줄수 있는 일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협회가 거래 정보 사업자가 될수 있어요. 예, 그래서 통신 사업자 등록도 다 해놨고요. 거래 정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협회가 하는 거래 정보망을 한방이라고 해요. 한방.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직방. 다방 뭐 이런 건 많이 나왔잖아요. 예, 그런 거에 대응하기 위해서 협회가 만든 게 뭐라고요? 한방, 예, 한방이라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한방. 아무튼 그거가 가장 많이 쓰이는 예, 그런 거래 정보망입니다. 실무에서 거기에 가입하면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당연히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데 여기서 질문, 왜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죠? 협회가 운영하기 때문에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렇죠. 거래정보 사업 자체가 뭐를 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되잖아요. 차별하면 지정 취소에다가 1년 인천 먹으니까. 근데 마치 예, 설명을, 협회가 뭐 운영하니까, 예, 협회가 운영하니까 차별 없이 잘 이렇게 운영하겠다. 이런 식으로 홍보하는 듯한 이런 문제가 나온 것 같잖아요. 근데 그런 의미는 아니고, 협회가 운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원래 거래 중고 사업이 뭐 하면 안 돼요. 차별하면 안 된다. 예, 당연한 얘기고. 3. 공인중개사 1인 이상의 확보는 거래 중고 사업자 지정을 받기 위한 요건 중 하나이다. 그렇죠? 예, 지정을 받기 위해서 뭐가 꼭 필요해요. 공인중개사 1인 이상, 그다음에 또 어떤 사람? 정보처리기사 1명 이런 게또 확보가 필요하고요. 4. 개공은 중개 대상물의 거래가 완성되면 지체 없이 이를 당해 거래정보 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통보하라는 말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물건을 내려라. 뭐 됐으니까? 거래 됐으니까 내려라. 근데 이걸 만약에 내리지 않으면, 통보해서 내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어떤 문제가 생기냐 이거죠. 이거 내리지 않으면, 통보해서 물건을 내리지 않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곳에 타 거래 안 되는 물건만 남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 허위 정보만 남게 되는 거니까 그런 사람들이 거래 정보망이라고 하는 그 수단을 이용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네, 그 거짓 정보도 공개해서는 안 되지만 거래된 내용들은 바로바로 내려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이거 위반하게 되면 업무 정지, 네, 통보하지 않으면 업무 정지 있을 수 있고요. 5번.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 이 법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해산의 반대말은 뭐죠? 아, 설립 말고, 그러니까 이거를 완전히 바꿔보면 개인 법인의 반대말이 뭐야? 개인. 그러면 개인인 거래정보사업자의 사망 뭐 이런 거라고 볼수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망과 해산을 이유로 관청에서 이제 국장이죠. 지정을 취소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청문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예, 그래서 딱두 개. 뭐하고 뭐하고요? 사망해산. 예, 사망해산은 청문하지 않는다. 청문을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예요? 정확히 표현하면 못 하는 거죠. 예, 못 하는 거다구나. 못 하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6번까지 볼게요. 다음 중 개공갑이 아파트에 대한 매도 중개를 의뢰받고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여 매수 의뢰를 받은 개공을과
공동중개로 거래를 성립시킨 경우에 그 절차로서 바르게 연결된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일단 뭐 아까랑 똑같이 이제 순서 물어보는 거니까 항목들을 한번 읽어보셔야 되잖아요. 네, 기억번. 갑이 거래정보사업자에게 거래계약을 체결 보고한다. 그러면 체결을 보고하려고 하면 거래가 이루어져야 하는 거니까 한참 마지막이죠, 그죠? 예. 자, 니은. 갑이 매물 정보를 등록했다. 그러니까 매물 정보를 등록했다는 거는 물건을 뭐 해가지고요? 받아서, 뭐 접수해서 그거를 망에다가 올리는 거니까 이건 한참 앞에네. 그죠? 예. 자, 디귿번. 을이 중개대상물의 검색. 이거는 뭐 다음에 검색을 해야 돼? 이제 올리고 나서 검색. 그러니까 니은과 디귿 이 순서가 되겠죠? 니을. 을이 갑에게 매수인이 있음을 연락. 이거는 뭐 해보고 나서? 검색해보고 나서, 야, 손님 있는데, 물건 이거 한번 좀 우리 공동중개 해보자. 뭐 이런 연락을 말하는 거니까 검색 후에 연락을 하는 거죠. 미음.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거래계약의 체결. 그거는 이제 니을 다음에, 예? 니을 다음에 미음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미음의 거래계약이 체결이 된 이후에 이제 뭐 할 거예요? 이제 체결 보고가 가장 마지막에 이루어지는 거죠. 어렵지 않죠, 이런 문제들. 예. 자, 우리 이제 그 4주차 프린트 한번 좀 꺼내 봐 주시고요. 예, 4주차. 4주차 문제 맨 앞에 1페이지에 보면 확인 설명 의무 뭐 이런 말들이 예, 나와 있네요. 그렇죠? 예, 확인 설명 의무. 예. 그거 확인 설명 의무 말씀드리기 전에 그 춘천 사례 말씀해 달라고 그래 가셔가지고요. 근데 이게 춘천 사례가 이게 지금 조금 뭉클한 얘기인데 해도 됩니까? 이거 굉장히 뭉클한 얘기예요. 이게 울 수도 있어. 예, 굉장히 이게 우울한 얘기거든요. 예. 아니, 울 수 있다고. 10명 중에 3명은 울 수 있는 건데. 그 해도 괜찮아요? 예, 하지 말까요? 우울한데? 예. 아, 울고 싶어요? 그럼 병원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제가 이 강의 처음 시작해서 얼마 안 됐을 때인데,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 5년? 뭐 이 정도 된 일인데, 춘천에, 40대 후반, 40대 후반에, 이제, 딸이 있는 이렇게 업무원이었었어요. 예, 딸이. 근데 그 딸이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딸이니까, 이제 딸 하나. 예, 딸 하나, 남편 있고, 그런데 이제 그 공부를 좀 하셨던 분인데, 이분하고 이제 저하고 이제 옛날로 말하면 펜팔. 예? 옛날로 말하면 펜팔. 예. 근데 이제 요즘 말로 말하면 뭐를 좀 했냐면, 인터넷 그 이제 제가 이제 예전에 근무했던 그 학원의 홈페이지에다가 그분이 자기 일상을 올리면 제가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답변하고 뭐 이런 거. 뭐 가령 뭐 이런 거죠. 뭐, 나 오늘 뭐 민법 뭐 점유권을 공부했는데 예? 점유권에 막 뭐가 뭐 되게 어렵다 이렇게 하면 뭐 거기다 제가 이제 코멘트하고 뭐 이런 거를 한 몇 달을 한 거예요. 몇 달을. 그런데 이제 그게 어느 순간 사람들이 그걸 보기 시작하는 거야. 사람들이. 예. 그래서 거기다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이제 이렇게 글 이렇게 서로 이렇게 주고 받고 하는 거에다가 댓글을 이렇게 달았는데 많이 달릴 때는 막 20건씩 달린 거야, 댓글이. 그러니까 많이 본다는 거지. 근데 그 학원이 좀 큰 학원이기도 했고, 또 워낙 많은 이제 그 유저들이 있어서 이제 뭐 하기도 했었는데, 그게 굉장히 가슴 아픈 일들이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 얘기가 이제 춘천 사례인데, 그분이 병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게 무슨 병이냐면, 부신, 피질, 이 영양증. 예, 부신, 피질, 이 영양증. 이런 병 혹시 들어보신 분? 못 들어보셨죠? 이게 부신, 피질, 이 영양증이 뭐냐면, 바이러스가 몸에 들어와서 뇌세포를 공격하는 병이에요. 그래가지고 종국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희귀한 그런 병인데, 뭐, 치료약도 없고, 이제 불치병인 거지. 암보다도 더 되게 힘든 그런 병인데 이 뇌세포를 공격을 하잖아요.
레시피를 공격하면 어느 부분을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악 영향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만약에 언어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만약에 공격하면 그 바이러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말을 못하게 되고 시신경을 관장하는 뇌세포를 공격하면 앞이 안 보이고 그러는 거야. 근데 이제 이분이 그 운동 신경을 관장하는 뇌세포가 공격을 당한 거야. 그래가지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야. 이제 원래는 다 이렇게 사지를 쓸 수 있었던 분인데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럼 글을 어떻게 썼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입으로 이제 이렇게 그 막대기를 물어가지고 이렇게 한자 한자씩 쓴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뭘 자기 일상을 올린다 그랬잖아요. 그거 올리는데 몇 시간씩 걸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공부를 어떻게 했겠어요? 그러면 학원에 나와서 아니면 어떻게? 집에서 인터넷으로 했는데 집에서 어떻게 공부를 했냐면 남편이 출근할 때 가령 오늘 민법 공부를 하잖아요. 예, 그럼 민법을 틀어놓고 가는 거야. 틀어놓고. 근데 그거를 한번 끝나면 안 되잖아. 예, 그러니까 그거를 이렇게 계속 그 리플레이어 대게 이렇게 이제 걸어놓고 간 거야. 그래서 남편 올 때까지 계속 그걸 본 거야. 예, 그렇게 해서 공인중개사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시험장에는 왔겠어요? 안 왔겠어요? 왔겠죠. 시험 보려고 공부했으니까. 근데 시험장에 어떻게 왔겠어요? 아니, 신처도 아니고 그냥 남편이 이렇게. 예. 업어가지고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은 그 따로 시험을 봐요. 이렇게 이제 교실을 따로 이렇게 그걸 이제 신청을 하는 거야. 따로 신청을 하면 그 감독 간에 1대1로 붙고 시간도 많이 줘요. 시간도 많이 줘. 그래서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 계시면 원서 접수할 때 그거 접수하면 시간을 1.5배, 뭐 2배 뭐 이렇게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그렇게 해서 시간도 많이 받아가지고 이제 왜냐면 이거를 이렇게 뭐 할 수가 없잖아요. 자유자재로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중에 시험 볼 때는 또 뭐가 또 안 보였냐면 앞이 안 보였어. 시신경이 공격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 청수법이라고 해가지고 감독관이 뭐 하고요. 읽어주고, 자기가 이제 그거를 선택을 하는. 근데 선택하는 건 이제 이분 뭐 당연히 이제 움직일 수 있으니까 입으로 어떤 표시를 해가지고 이렇게 선택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분이 붙었어요. 합격을 했다. 대단하지 않아요? 네. 몇 년 만에 붙었을 것 같아요? 2년 만에. 그래서 1차 붙고 이제 그 이듬해 2차를 이렇게 이제 붙어가지고 2년 만에 이렇게 붙은 거야. 네. 한 번에 붙은 거지 그러니까. 1차 한번 붙고 2차 한번 붙고. 그러니까 그분은 뭐 말고는 할 게 없었던 거야. 공부 말고는 할 게 없는 거야. 살림을 못 하니까. 그냥 아무것도 몸을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그냥 오로지. 그래서 제가 이제 물어봤어요. 왜 이 공부를 하시는 거냐고 도대체. 그러니까 이제 그게 뭐 매일매일 막 이제 이렇게 오늘은 상태가 어때요? 뭐 이런 거 자꾸 올라오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물어봤단 말이야.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 것 같아요? 왜 이 공부를 했다라고 했을 것 같아요. 답이. 뭐 그런 거 생각할 수 있잖아요. 예, 근데 그게 아니고 딸 때문에 했다. 딸 때문에 자기 딸이 하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예, 딸이 한 명 있는데 그 딸 때문에 이 공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왜 딸 때문에 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딸한테 엄마가 뭘 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감동스럽지 않아요? 안 감동스러워? 감동스럽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2년 만에 붙었어. 근데 그 이듬해 돌아가셨어 그분이. 예. 근데 그거를 왜 제가 그 말씀을 춘천 사례를 드린다고 말씀드렸냐면 이제 여러분이 공부하시다가 보면 뭐 할 순간이 와요? 힘들 순간이 올 거 아니야. 예, 힘들 순간이 오는데 그거를 극복하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면 그걸 극복을 못해. 왜 못할 것 같아요? 응? 안 하면 되니까. 그냥 나 혼자만 생각하면 안 하면 되잖아, 그냥.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는 게 좋아. 응?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상대를 위해서. 예?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상대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뭐 딸이 됐든 뭐 아들이 됐든 남편은 아닌가? 남편은 아닐라나? 예. 뭐 부인 뭐 이렇게 남편하고 부인은 아닐 수 있겠다. 아무튼 예. 서로 왼수라고 부르니까. 예. 그 자식들한테 엄마가 혹은 아빠가 뭔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춘천에서 이 합격하신 분은 사람이 할 일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왜냐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 그게 아무 의미가 없잖아. 막 매일매일이 다른데. 근데 그걸 왜 했냐고 제가 물어봤을 때 딸을 위해서. 근데 사실 그 딸한테 이거 물려줄 것도 아니잖아요. 근데도 했다라는 게 너무 감동스럽잖아요. 뭔가 보여주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여러분 그 사고를 하시면 그 힘든 순간을 견딜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이제 언제 힘들어질 거예요? 지금 힘든 거는 힘든 것도 아니에요. 예, 사실 예, 지금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고 이제 7월, 8월 이때부터 이제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날은 덥고, 예? 예, 날은 덥고 뭐 하고 싶지는 않아. 공부는 안 하고 싶고. 근데 성적은 올라 안 올라? 안 올라. 예.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 예, 심적으로. 근데 더 힘든 거는 주변 사람들은 기대를 또 한단 말이에요. 학원 다닌다고. 막 붙겠지? 뭐 소문 다 냈을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스트레스냐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슬기롭게 하려면 나를 위해서 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장 내가 좀 가장 뭐 이렇게 좀 아끼는 상대를 위해서 뭔가 좀 이렇게 좀 그 사람을 위해서 한다 그러면 좀 극복하는 어떤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감동스럽지 않아요? 춘천 사례가? 예, 예. 예, 춘천 사례 예, 말씀드렸어요. 이 어느 분이 제가 써주셨네. 춘천 사례 말씀해 주세요. 예, 예. 그래. 아무튼 그런 분도 있어요. 예, 그런 분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지금 사지가 멀쩡하잖아요. 그죠? 예. 사지 멀쩡하지 않아요? 예, 예. 아, 머리가 안 좋다고? 사지만 좋아? 머리가 안 좋고? 그래. 아무튼 열심히 하시고 이런 말씀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 11회에서부터 이렇게 이제 그 합격하셔서 이렇게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은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예, 근데 많이 버는 정도가 얼마나 많이 버는 사람도 많냐면 빌딩을 살 정도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제자분 중에서. 그래서 이제 빌딩 사고 빌딩을 사면 꼭 하고 싶은 게 있던 모양이에요. 저는 빌딩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빌딩을 사면 꼭 하고 싶은 게 자기 뭐 이름이나 자기 자식 이름 박아가지고 뭐 무슨 빌딩 이렇게 이제 그 쓰는 거 있잖아. 그걸 꼭 하고 싶은 모양이더라고. 그걸 하라고 저한테 이렇게 초대하는 경우가 자주 있어요. 저 다른 데는 잘 안 가는데 그런 데는 꼭 가요. 왜 갈 것 같아요? 막걸리 먹으려고? 아니 그런 게 아니고 저도 잘 보여야지. 예. 자, 조물주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래요? 건물주가 있다 그러잖아. 조물주보다 높은 사람이 있는데 오라는데 어떻게 안 가? 가야지. 예. 그게 신분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신분 자체가. 완전히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라는 거죠. 중개업을 해가지고요. 그러니까 그런 희망도 갖고 계시면 돼요. 아까 제가 왜 해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제 직장 딸렸을 때 막 죽고 싶은 생각을 했었다고. 근데 그 계기로 인해서 제가 강의를 하기 시작한 거죠. 제가 강의를 하게 된 계기를 얘기한 적 있나요? 이제 제가 그 하림 다니다가 하림에서도 이제 한 2년 조금 넘게 다니다가 하림도 간뒀어요. 근데 하림은 왜 간뒀냐면 잘린 게 아니고 제가 간뒀는데 왜 간뒀냐면 거기는 좀 닭 잡기도 싫은 것도 있지만 그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밥을 줘요. 공장이 있으니까. 그 사무직도 다 밥을 준단 말이야. 근데 그걸 다 공장 식당에 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아침에 닭국. 예. 네. 먹을 건 닭국. 뭔지 알죠? 이렇게 닭살 이렇게 왜 이렇게 해서 그 멀게 하는 그 닭국 있잖아. 그거에다가 점심에는 육개장인데 그 소고기를 넣어주는 육개장이 아니고 닭고기 넣어주는 육개장. 예. 그 저녁에는 닭튀김 같은 거 주고. 그걸 매일 먹는다고 생각해봐요. 못 먹지. 그래가지고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막 고추장만 먹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막 고추장 같은 걸 이제 거기 이렇게 테이블에 놓으니까. 근데 그런 것도 사실은 먹기도 싫은데다가 발전이 없겠더라고 제가. 제가 그냥 거기서 정체되고 이렇게 아 여기 있다가는 발전이 없겠다. 그래서 그냥 그거 관두고 나서
그 성남 아시죠? 성남. 네. 여기 저 경기도 성남. 그 성남 지원이 있는데 그 지원 앞에 경매 컨설팅 회사를 하나 차렸어요. 예, 경매 컨설팅이면 여러분이 이제 생각할 때 이거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매수 신청 대리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경매 쪽만 이제 경매 컨설팅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경매 컨설팅을 할 때는 매수 신청 대리 제도가 합법화돼 있지 않았을 때예요. 그게 불법인 거죠. 불법적으로 한 거야, 제가. 그러니까 뭐라고 걸고 한 거예요. 컨설팅이라고 걸고 한 거야. 물론 불법이긴 하지만 뭐는 많이 벌었겠어요. 돈은 많이 벌었겠죠. 예. 근데 이제 컨설팅을 하다가 돈이 워낙 잘 벌리니까 뭘 하게, 그때가 서른 한 셋, 넷, 요 정도 될 텐데, 제가 나이가. 뭐 하루에도 몇천만 원씩 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무슨 뭐 투자를 해서 버는 게 아니라 보수만 가지고. 그러니까 컨설팅에 대한 약정 보수를 그렇게 뭐 3천만 원으로 정하면 3천만 원, 제가 낙찰을 받아주면 3천만 원을 고객이 주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리다 보니까 서른 셋, 넷, 그때 돈을 하루에도 3천씩 막 벌고 그러니까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요? 응? 아, 주식은 저는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네, 회사 다닐 때 딱 한 번 한 적이 있고 그거 말고는 주식은 절대 안 해요. 뭘 했겠어요? 어떤 짓을 했겠지. 어떤 짓을. 네. 그래서 이제 뭐 그 이 부동산에서 돈 버는 사람들은 무조건 하게 되는 그 과정이 있어요. 네? 아니 아니. 남자는 도박. 그 다음에 여자는 명품에 빠져요. 그게 빠질 수밖에 없어. 그게 왜 그러냐면 다 그걸 하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돈을 벌면 무조건 남자는 도박을 하게 돼 있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매일 같이 모여가지고, 이거 저 컨설팅 같이 하는 친구들이나 뭐 이렇게 그 투자하는 친구들하고 모여가지고 도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몇천씩 잃기도 하고 또 몇천 따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는데 이게 사람이 살 짓이 아니더라고. 그때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작은 아이도 생기고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내가 이 길로 쭉 갈 거냐. 그 도박의 세계로 쭉 갈 거냐. 아니면 가정을 지킬 거냐. 이제 이 기로에 서서 제가 이제 결정을 한 게, 아, 그러면 내가 이걸 관둬야 되겠구나. 그래서 이걸 관둬버렸어요. 네, 이걸 이제 관둬버리고, 쉽지 않은 결정이긴 한데, 그걸 관둬버리고, 이제 했던 게 강의를 하게 됐는데, 그 강의를 하게 된 계기가 정말 우연하게 찾아온 게 뭐냐면, 제가 이제 경매 컨설팅을 할 때, 회사 생활할 때, 그 선배가 분당 이마트에서, 분당 이마트 문화센터가 있거든요. 그 문화센터에서 그 주부들을 상대로 하는 경매 강의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뚫은 게 아니고 제 선배가 그걸 뚫어놓은 거야. 그래서 분당 이마트뿐만 아니고 몇 개 이마트 다니면서 열 몇 개를 뚫어가지고, 이게 한 개 가지고는 돈이 안 되거든. 몇 개 뚫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렇게 강의를 하고 다닌 거야. 제 학교, 그 회사 선배가. 근데 하루는 그 선배가 분당 이마트 강의를 해야 되는 날, 전날, 장염이 걸린 거예요, 그 선배가. 그래가지고 이제 강의를 못해서 저보고 이제 아침에 전화로, 이제 출근하는 길에 전화가 와서 하루만 강의를 해달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마트에 가가지고 경매 강의를 해줬어요. 누구를 상대로? 주부들을 상대로. 남자 한 명도 없고, 수명의 주부만 있고. 근데 그 상대로 이제 강의를 했는데, 부담이 있어요, 없어요, 제가? 부담이 없지. 왜 부담이 없어? 그냥 뭐 대타로 온 거니까. 근데 그때 강의가 되게 잘 됐던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다음 주에, 그 일주일에 한 번 이제 강의를 하는 건데, 다음 주에 분당 이마트에서 전화가 왔어요. 뭐라고 전화가 왔냐면, 선생 바꿔달라고, 수강생들이 그 바꿔달라고 한다고 좀 대신 해주면 안 되냐고 해서, 선배한테 전화를 한 거지. 그러니까 선배는 이미 이제 전화를 받은 거야. 예, 이미 이제 그 이마트에서 결정을 해버리고. 해가지고 선배는 그럼 네가 해라 뭐 이렇게 이제 하게 된 거죠. 해서 이제 그 이마트 그 문화센터 경매 강좌를 제가 이제 좋게 말하면 넘겨받은 거고, 승계해서 받은 거고, 나쁘게 말하면 뺏어서 들어간 거죠. 이렇게 해서 강의를 하게 됐는데, 이때 그 분당 이마트의 수강생 분 중에 한 분이 부동산 그 중개업을 하는 분이 좀 계셨는데, 이분이 돈을 많이 벌었던 분이에요. 근데 이때가 언제적이냐면 부동산이 경기가 막 올라갈 때였었어요. 막 폭발적으로 올라갈 때.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뭐를 하면 좋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이제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은 돈을 그 이렇게 보는 냄새 같은 게 생기는가 봐. 냄새를 맡는가 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이 학원을 차린 거야.
무슨 학원을 차렸겠어요? 이 공인중개사 학원을 차린 거야. 그 수강생이 어디에다가 인천에다가 그 중개업에서 돈 번 사람이 해가지고 이제 인천에 그 가자동이라고 하는 동대가 있는데 거기 이제 방문각 학원을 차려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제가 강의를 처음 하게 됐어요. 그것도 어떻게 하게 됐냐면 이제 처음 학원을 차리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 강사들이 그러니까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강의 한번 하실 수 있냐고 물어본 거예요. 저는 이제 이 공인중개사 강의는 한 번도 안 했으니까. 근데 이제 할 수 있다고. 그때는 저 이제 이거 이제 관뒀을 때니까. 그래서 이제 뭐를 할 거냐고 물어보더라고. 그래서 민법을 할 거니. 그래서 민법은 좀 안 한다고. 그래서 학개론을 할 거니. 학개론은 못 한다고. 그다음에 공법을 했어요. 처음에 공법을 한 거야. 처음에 공법을. 그래서 공법을 한 2주 했는데 못 하겠더라고. 왜냐면 왜 못 하겠냐면 쓰는 게 장난 아닌 거야. 그때만 해도 이 컴퓨터라든가 이런 게 이렇게 활성화될 때가 아니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막 1교시마다 막 이거를 몇 바닥씩 쓰잖아. 이거 사람이 할 짓이 아닌 거야. 그래서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뭔가 생각해 봤더니 공시법이 편하게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제 공시법을 한 2년 했었어요. 그래서 공시법 모르는 거 있으면 저한테 물어보시면 잘 알아요. 공시법을. 공시법 강의를 했고 공법도 강의를 했었고 이거 한 2주 만에밖에 안 했고. 근데 이제 공시법을 강의를 하니까 안 좋은 게 또 있더라고. 뭐가 안 좋았을 것 같아요? 이게 공시법이 24개밖에 안 되잖아. 그러니까 선생 알기로 우습게 하는 거야. 네? 24개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 공인중개사 학원 선생님들 중에서도 이게 급이 있거든요. 네, 급이 있다고. 네. 어떤 과목 선생님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 네? 공법을? 민법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지. 그 다음에는 개론. 그 다음에는 공법. 그래서 민개공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열받는 거야. 예, 똑같은 강의를 하는데 이렇게 저기 하니까. 근데 이제 민법을 다시 하려고 했는데 있었어. 이제 민법 선생이. 예, 그래서 그 민법 선생을 이제 그 내보내고 할 수가 없는 입장이어가지고 그래서 생각한 게 이제 중개사법을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중개사법을 맡아서 하게 된 거죠. 그래가지고 이제 이것만 한 15년 정도 됐네요. 이것까지 하면 이제 17년 정도 된 거고요. 그러니까 정말 이 강의도 제가 의도해서 한 게 아니고 굉장히 어떻게 한 거예요? 우연하게 이렇게 계속 우연하게 이렇게 하게 된 거죠. 예. 뭐 그렇게 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강의하게 되고 나서 되게 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게 아이들한테 뭐를 보여준 모습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냐면 공부하는 모습을 보인 걸 참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빠는 뭐 하셔? 그러면 공부하신다 이렇게. 그냥 왜냐면 늘 공부하니까. 예. 늘 공부하고 뭐 이렇게 뭐 자료 만들고. 그러니까 애들 눈에는 그게 뭐 하는 것처럼 보였던 거야. 그렇죠. 공부하는 것처럼. 책상에 앉아서 계속 뭐 하니까. 뭐 놀았던 뭐 했든. 그게 제가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예. 그 애들이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자라서 그런지 몰라도 애들이 공부들은 다 잘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좀 잘했던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냥 가정을 버리고 쭉 도박 쪽으로 빠졌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애들도 그런 쪽으로 갔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어져. 그런 것들이 좀 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든지 기회가 있는 거죠. 여러분한테도 그런 그 기회를 잡는 그런 건. 오늘 비가 와가지고 괜히 쓸데없는 얘기 되게 많이 했네. 예. 자, 우리 그 차주차 자료 거기 1번 박스만 좀 볼게요. 네, 1번 박스. 시간 뭐 다 돼가지고. 확인 설명 의무가 있는데, 이 확인 설명 의무가 잘 알다시피 몇 번 합니까? 한 번 합니까? 아니면 두 번 합니까? 두 번 하지요, 두 번. 네, 그래서 왼쪽에 뭘로 한 번 하고요? 확인 설명으로 한 번 하는데, 그게 뭘로 하는 거죠? 구두로. 구두로. 그 다음에 오른쪽에 확인 설명 서라고 하는 거를 한 번 더 하게 되는데, 이걸 뭘로 하는 거예요? 서면으로 하게 되는 거죠. 왼쪽은 뭘로 하고 구두로, 오른쪽은 서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해하셔야 될 건데, 그러면 확인 설명은 몇 번? 두 번 하게 됩니다. 확인 설명은 두 번. 네 자로 확인 설명이라는 절차와 다섯 자로 확인 설명서라는 절차가 있다는 거, 그거를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요. 시기를 좀 보면 확인 설명은 중개를 뭐 받았을 때? 의뢰. 네, 의뢰 받았을 때 뭐 하기 전이야? 완성되기 전에 하는 게 확인 설명입니다. 완성되기 전에.
이에 비해서 확인 설명서는 중개가 뭐 되어서? 완성되어서 뭐를 작성하는 때, 거래계약서를 작성하는 때 하는 게 확인 설명입니다. 그러면 간단히 다시 말씀드리면 중개 완성 전에 하는 게 뭐지요? 확인 설명이고요. 완성 후에 하는 게 뭐예요? 확인 설명서가 되는 거죠. 이걸 좀 실무적인 용어로 좀 표현을 해드리면 물건에 대한 설명을 두 번 한다는 얘기죠. 뭘로 한번 하고? 말로 한번 하고 나중에 서면으로 다시 한번 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질문, 서면으로 말로 한 거를 서면으로 왜 다시 해줘야 되죠? 우리가? 뭐 때문에? 이유? 그게 의무이기도 하지만 실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게 증거가 되는 거예요. 뭔 증거? 응?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했다라는 증거. 그래서 만약에 뭐를 해주지 않으면요. 확인 설명서를 교부해주지 않으면 물건의 하자, 권리 하자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거 개공이 그대로 책임져야 돼. 왜? 말해주지 않았다. 말했다는 증거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거를 증거로 삼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를 한 번을 더해주게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대상, 확인 설명은 누구한테 할 거지? 권리를 취득할 의뢰인에게 할 거예요. 그럼 이 취득 의뢰인은 일방인가요? 아니면 쌍방인가요? 일방이죠, 일방. 예. 그 다음에 확인 설명서는 양쪽 모두에게. 예. 그러면 살 사람, 팔 사람 모두에게 확인 설명서를 줘야 되나요? 네. 그럼요. 예. 그래서 살 사람한테도 주는 거지만 왜 팔 사람한테도 주냐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집이 하나 있어요. 근데 감매도가 있고요. 을매수가 있는데 개공이 매수인한테 이 집 상태가 아주 아주 좋아, 너무나 좋아 라고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얘기하는 게 갑한테 좋은 일이에요? 결코 좋다고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집이 막 모든 게 좋아 라고 설명을 했다 이거야. 완벽해, 이 집이 완벽한 집이야 라고 설명하는 게 갑한테 좋은 일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면 좋다고 볼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는 게 뭐냐면 가령 이 집에 오늘 비 오잖아요. 근데 비가 오면 뭐 해? 비가 새. 네. 근데 비 안 샌다고 얘기한 거야. 근데 이 사람이 비 안 새는 줄 알고 샀어요. 근데 이제 비가 오니까 지가 샐 거 아니야. 그러면 을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이제 배운 대로 한번 얘기해 보면 담보 책임을 물을 수 있잖아. 네. 그러면 담보 책임을 물어서 대금 감액을 요구한다거나, 네? 비가 많이 새가지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잖아요. 그럼 뭐가 새면 뭐가 샌다라고 얘기해 줘야 돼. 비가 새면 샌다고 얘기해 주는 게 좋잖아. 그러면 그렇게 얘기해 줬다라는 거를 얘도 증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주는 거야. 누수 있다라고 쓰고 주라 이 말이야. 네. 그래야 나중에 이쪽이 누수 있는 거 알고 샀잖아. 맞죠? 네. 그러니까 담보 책임 물을 수 없는 거야. 네. 그런 거를 예를 들자면 그 증명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는 반드시 쌍방에게, 양쪽 모두에게 준다.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인 설명은 뭘로 한다 그랬어요? 구두로. 근데 구두로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성실 정확하게 일단 뭐 하고요? 설명. 구두 설명이겠죠? 예. 그리고 설명에 뭔 자료를요? 근거 자료를 제시해 줄 겁니다. 그 근거 자료는 뭐 하나 딱 정해진 건 아니에요. 뭐가 딱 있는 게 아니라 설명하는 내용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자면 권리관계를 설명했다 그러면 근거자료는 뭐가 되겠어요? 등기부. 그 다음에 뭐 지형을 설명한다 그러면, 지형을 설명한다면 도면 같은 거 이렇게 보여주면서 지형을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 거죠. 확인 설명서는 이제 서면이니까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서 그걸 쌍방에게 뭐하고? 교부하고 보존하는데, 보존에다가 가로 열어주시고,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하냐면요, 3년 보존합니다. 3년. 조금 전에 전속중개계약서 몇 년? 3년. 네, 확인 설명서도 3년 보존하네요. 자, 의무자, 즉 확인 설명의 의무자는 개공과 소공이 의무자예요. 개공과 소공이 의무자인데 그 소공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 소공에게도 무슨 의무는 있어요? 확인 설명의 의무 있습니다. 이거 위반하면 자격정지 먹어요. 확인 설명서는 작성을 해야 되는 거니까 절대 누구에게는 의무가 없어요. 소공에게는 작성의 의무라는 건 없죠. 다만 소공이 확인 설명서를 쓸 수는 있습니까? 네.
아, 그럼요. 쓸 수는 있지. 쓸 수 있다고. 그것이 의무는 아니라서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재에 내려오면 확인 설명 위반한 개공한테는 과태료가 있죠. 얼마 과태료? 500과태료. 500과태료에다가 별 두 개 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고. 이게 원래 업무정지였는데 500과태료로 바뀐 겁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걸리는 게 확인 설명 의무거든요. 근데 이 확인 설명 의무 위반했을 때 가장 많이 걸린다 그랬잖아요. 그럼 관청에서 과거에 뭐를 했었대고? 업무정지. 근데 업무정지를 자꾸 해도 이게 안 고쳐지는 거야. 또 관청에서 생각을 해보니까, 뭘로 하는 게 사실은 좀 득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한 거야. 돈으로 받는 게. 예. 그러면 어차피 안 고쳐지니까 차라리 뭐라도 받자 그러면. 돈이라도 받자 해서 500과태료를 바꿔버리는 거야. 그래서 과태료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이 잡는 게 요거죠. 뭐 이거는 뭐 거의 걸려버리니까. 보통 사고 터지면 대부분 다 확인 설명을 안 했거나 뭐 거짓을 했거나 이런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과태료는 뭐 항상 있겠죠. 자, 문제. 소공의 경우에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확인 설명서를 작성하지 않아도 된다. 오, 왜 작성하지 않아도 됩니까? 의무가 아니라서요. 다만 표현 자체를 살짝 바꿔보면 작성할 수 있습니까? 예, 작성할 수 있지만 그게 뭐가 아니라고요? 의무가 아니다. 두 번째, 소공의 경우 당해 중개행위를 수행한 경우라도, 당해 중개행위를 했다는 건 당염을 했다는 얘기잖아요. 확인 설명서에 서명 민날인하지 않아도 되나? 이건 틀렸어요. 당여무를 수행했을 때는 뭐를 해야 돼?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됩니다.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되고요. 개공은 반드시 서명 민날인을 하여야 한다. 개공은 당연히 해야지. 예, 근데 이제 소공은 당여무를 했을 때는 서명 민날인을 해야 되니까 전체 X네요, 그죠? 앞부분이 틀렸으니까. 세 번째, 확인 설명은 의뢰 시에만 성실 정확하게 하면 되고, 일단 의뢰 받았을 때 성실 정확하게 확인 설명을 하는 건 맞죠? 일단 맞는데 중개 완성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확인 설명의 의무가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일단 틀렸습니다. 확인 설명 의무는 뭐 될 수가 있어요? 지속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어떠한 경우에도에다가 밑줄 한 번만 해주시고요. 뭐 우리 중개업 하다 보면 별의 별일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뭐 예를 좀 들자면 이행 업무가 예정돼 있다. 뭐 이런 경우 시험에 이제 잘 나오는 판례 질문인데 예를 좀 들어서 가압류가 걸려있는 물건이 있다 이거예요. 그럼 가압류가 걸려있는 물건은 손님이 살려고 안 할 거 아니에요. 가압류 때문에. 그럼 개공이 어떻게 해야 그걸 팔 수 있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잖아. 가압류 뭐 해줄게요? 풀어줄게요. 언제까지? 잔금 전까지. 그러면 잔금은 나중에 일이잖아요. 예, 그럼 일단 계약서 먼저 쓸 거 아니야. 그럼 계약서 썼으면 중개는 완성됐잖아요. 그럼 잔금 전까지 풀어주는 건 이행 업무잖아요. 그게 예정돼 있다는 건 누가 풀어줘야 돼? 아니 개공이 어떻게 풀어? 개공이 채권자도 아닌데 그건 매도인이 풀어야 되잖아. 근데 매도인을 믿고 매수인을 안 살려고 한다고. 그러니까 얘가 풀어준다고 얘 말을 어떻게 믿어? 그러니까 그걸 누가 책임진다고 해? 개공이. 개공이 이제 매수인한테 아 내가 책임지고 이제 풀어드릴게요. 걱정하지 마시고 계약서 씁시다. 해서 이제 예정됐다는 건 누가 그걸 해주기로 했다면 개공이. 그럼 이건 확인해서 해줘야 돼? 해줘야지. 그럼 확인해서 이제 가압류 말소했어요. 그럼 이 내용에 대해서 말소된 사실을 다시 한번 등기부 보여주면서 확인 설명을 다시 한번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게 판례예요. 그러니까 뭔가 해주기로 했으면 꼭 해줘라. 하나만 더 예를 들어드릴게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확정일자를 받는 게 좋아요? 안 받는 게 좋아요? 왜 좋아요? 확정일자 왜 받는 게 좋아? 우선 면제권이 생기니까. 우선 면제권이 있어야 돈을 받을 거 아니에요. 근데 개공이 임대차 계약을 중개하면서 여기 이제 임차인한테 확정일자 제가 받아들일게요. 개공이 받아줄 수 있거든. 그럼 개공이 받아준다고 뭐 했어? 약속을 했어. 예정이 됐잖아요. 그럼 받아줘야 돼? 아니면 남몰라라 해야 돼? 받아줘야지. 받아주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라고 뭐 해라? 설명해라. 그러니까 확인 설명 의무가 이례적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 기억하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요. 노만자 2번 확인 설명서부터는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